이번 시간에는 칼도 한자를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법입니다. 삐침 별입니다. 글다 글입니다. 기역자가 글다 글입니다.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글다 글이 수없이 나오지만 한자에 음을 달지 않았습니다. 해서 한자사랑이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친 후에, 사용한 후에 반드시 그려야 할 것은 뭡니까?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칼도자가 되겠습니다. 삐치고 사용한 후에 반드시 그려야 하는 것은 칼이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칼날인입니다. 칼날인, 칼도죠. 불똥주입니다.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똥이 튀는 곳은 어딥니까? 칼날이라는 거죠. 칼날이 부딪히지, 칼등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중에서 전체 부분에서 불똥이 튀는 부분은 칼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날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길인자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마찬가지로 질긴인에 맞게끔 이 한자를 파자 분해해 보면,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혁, 다음 칼날일인이죠. 칼날인. 가죽은 칼날에도 다소 질긴 느낌을 받습니다. 천은 금방 잘라지겠죠. 천은 쉽게 잘라지지만 가죽은 쉽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칼날에도 다소 질긴 느낌을 받는다. 질길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장양자입니다. 기장은 곡식에 해당되는 품목 중에 하나죠. 이 글자를 잘 보면은 이 대부분 잘 모르는 한자가 될수 있는데 칼날인에 또 불똥추가 되면 칼날을 삐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을 삐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칠 창이라고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칼날인이죠. 칼날인입니다. 칼날을 삐치게 되면 이 칼날을 파이게 되면 원래는 이게 파인불입니다. 삐친 별이 아니고 칼날을 파이게 되면 당연히 다치겠네요. 칼날 가지고 상대편을 파게 되면, 패이게 하면 다칠 창이겠죠? 또 하나의 뜻은 시작할 창입니다. 그래서 기장, 하나 더 있죠? 살미자입니다. 맨 밑에. 한자가 살미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의 품종 중에서 살미자죠. 살의 품종에서 물에서 시작하는 것은 기장이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저는 기장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지금처럼 풀이해 보면 딱 되죠. 살의 품종 중에서 물에서 시작하는 뭡니까? 곡식은 기장이다 하면 딱 좋은데